애들한테 이런 숙제를 줘보세요. 선생님들, 음성 변조기라는 거앱 사용해 보셨나요? 제가 시연을 해 드릴게요. 이 음성 변조기는 수업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앱입니다. 그러니까 무료 앱이 있으니까 받으시고 제가 시연을 해 드릴게요. 어떻게 하냐? 애들한테 수행평가를 냅니다. 녹음합니다. 내가 겪는 어려움, ADHD, 나 된다고 공격하지 마. 나도 모르게 글이 되는 걸.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. 아이고, 뭐야, 이거. 틱톡 선전이 나오네요. 그리고, 자, 선생님, 예, 자, 그렇죠? 이게 헬륨 버전이고, 제가 많이 쓰는 게 이제 헬륨하고 다람쥐. 예, 이런 거. 뭐, 여기, 아이 버전. 자, 이거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실까를 연구를 해보세요. 자. 이거, 요건 지금 노래인데,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이 워낙이 움직임을 좋아하는 애라면, 가령 국어에서 시 수업을 하실 때, 그거를 짧게 가르치고, 얘들아, 배경음악 골라. 니네들이 원하는 배경음악 골라라.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목으로 해도 돼. 근데 창피 뭐좀 그러면 목소리 변조해도 되거든. 자,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뭐 시를 하나 가령 누구 엄마 장애인이라 놀리면 안 돼.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.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.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. 이렇게 하고 배경음악 상 넣고 네,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하고, 저는 그 시간에 바로 애들한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려줬어요. 그 애들 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,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.